그 보복 심리의 여파가 백화점 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군요. 네.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면 좀 더 깜짝 놀라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만에요. 123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게 전년도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3645% 이상 뛴 그런 예, 자릿수입니다. 네. 작년 1분기는 33억 원에 그쳤거든요. 근데 네. 이번엔 1분기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호실적을 낸 이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로 억눌려 있었던 이 소비 심리가 폭발을 했고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 이끌면서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 1번점 전략이 잘 맞아들었다는 평가인데 이게 뭐냐면 신세계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점포를 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서울 강남점, 뭐 부산 센텀시티점, 대구 네. 신세계, 광주 신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매출 1위 점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복 소비를 잘 흡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특히 1분기에는 패션, 명품 쪽, 명품도 많이 사셨나 봐요. 네. 예, 장사가 잘 됐는데 네. 명품이 58% 비중, 남성 패션이 35%, 여성 패션이 25%, 스포츠가 35% 증가했는데 남성 패션이 35%라고 하니까 거의 뭐 말 다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워낙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성적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백화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시대가 온 건가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로채웠던 2019년 기대치 못지 않은 현재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명품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겠죠? 이유가 자회사,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도 회복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제 시장이 뭐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제도 안 좋았는데 네. 또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반영이 네. 된 부분이고요. 당연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 기준으로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괜찮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3,419억 원을 기록을 했고 시장 기대치를 물론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잘한 부분만 좀 언급해드리면 해외 패션 역시 그쪽이 좀 잘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고마진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전년 대비 21%나 신장을 했고 국내 의료 사업도 흑자 전환이 됐고 라이프스타일 부분이 온라인 쪽 매출이 3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쪽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개선의 폭이 높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 신세계 D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면세점 쪽 사업 회사인데 코로나19에도 흑자 경영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매출 비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워낙 그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60% 회복되기 전까지 고정 임차료, 그러니까 최소 보장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 보장금 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그만큼의 비용만 내면 되니까 덜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회계상 비용이 지난해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됐다. 이런 덕분에 호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뭐 이제 신세계뿐 아니라 백화점 삼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네. 축포를 지금 쏘아 올렸는데 향후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백화점 3인방 하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네. 이렇게 되는데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백화점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세게 좀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과는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뭐 대부분 명품과 패션 부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만 따로 떼어내서 볼게요. 아까 실적은 신세계 연결 실적이었고 이제 백화점 부분만 보면은 네. 1분기 영업이익이 82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배 뛰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고 롯데백화점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나 성장했고요. 현대백화점 세 번째 있는데 영업이익이 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2% 증가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2월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아울렛에 이제 두 곳이 오픈했는데 신규 개점 효과를 이제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호실적이 이어질지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업계는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면서 하반기도 외형 성장이 좀 늘리겠다. 왜냐하면 신규 점포를 늘리려는 하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네. 다부진 당찬 각오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성장을 보이는 건 맞는데 지난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저 효과, 이거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다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반기 이후 여행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국내 보복 소비가 또 주춤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